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오늘 이제 쿠키를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밸런스 조정 및 오류 수정에 팝콘 맛 쿠키가 있죠. 버터 팝콘 젤리는 점수가 증가가 됐고 캐러멜 팝콘은 젤리 점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제 팝콘이 이건 마법사탕인데 이것도 점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까칠한 토마토도 속도 점수 증가라는 옵션이 생기고 충전하지 않았을 때 보너스 속도 점수가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조합 보너스도 팝콘 맛 쿠키랑 토마토 점수 증가. 오늘 업데이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우리 팝콘 맛 쿠키 한번 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팝콘이는 오늘 신규 스킨 나왔죠. 근데 이게 스킨이 와, 팝콘은 맨날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인정? 옷만 갈아입힌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스킨은, 이번 슈퍼 에픽 스킨은 굉장히 뭔가 이뻐졌어. 약간 솔직히 팝콘이 아니라 체리 맛 쿠키 느낌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체리나 막 색깔만 보면 뭐 솜사탕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은데 팝콘 맛 쿠키의 스킨이고요. 자, 아무튼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패스킨도 딱 껴주면은 짜란! 뭐가 세트 느낌 좀 나죠? 그리고 요 친구는... 어? 팝콘이 보너스야? 당연히 팝콘 보니까 팝콘 맛 쿠키랑 조합 보너스긴 하겠지만 요거 이렇게 조합 보너스야? 조합 보너스에 성배도 있는데 성배 끼기 조금 아쉬울 것 같고, 그쵸? 아니면 일단은 가볍게 엔진 스케이트 한번 껴볼까? 일단 내가 봤을 때는 행복한 파티 세상은 막 별젤리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막 곰젤리나 이런 게 없어서 팝콘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 그냥 가볍게만 보자 여기는 한번. 여기 장애물이 많아서 오히려 팝콘 괜찮을 수도 있겠네. 나 한번 그냥 가볍게만 써볼게요. 얘는 엔진 스킬을 켜도 살짝 좀 아쉽긴 할 거거든? 아! 저게 좀 아쉬운데? 거대를 먹고 다 부셨어야 되는데 거대를 못 먹었네? 근데 이거 엔진 스킬 낀 건데도 벌써 죽어가는데? 뭐 이런 느낌? 선달 4억점? 뭐 솔직히 이어달리기도 블루슬러시는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대문약 두 개를 먹이려면은 랍스터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은데 넣어갑시다. 역시 이 맵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한번 써보죠. 여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엔스 끼면은 팝콘이 좀 물약을 좀 많이 먹긴 할 거야. 맵이 좀 짧은 편이라. 여기도 뭐 곰젤리가 많다기보다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게 알파벳이 많아서 조금 아쉽네. 야, 여기 레이저 못 쓰냐? 일단은 엔스보다는 스케이트 하나 빼면은 좀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아야, 사수해. 350만 점. 맛이 없죠. 근데 이제 3억점? 이 맵에서 죽을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야, 이 맵이 되게 짧은 편이거든, 여러분들? 여기 맵 대문약도 못 먹어? 이것도 못 먹어? 엔스를 꼈는데 이것도 못 먹어? 이거는 일단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어떻게 써야 되지? 일단은 스케일을 한번 빼보고. 아, 근데 이게 너무 단거리인데? 우리 랍스터가 4-5천만 점을 낼 수 있을까요? 선달보다 점수를 더 낼 수 있을까요? 핫둘! 많이 탔다! 여기서 이제 자이리토리나 뭐 시쿠키도 그렇고 그래도 5억 9천만 점이가 나오긴 하거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맵에서 팝콘 쓰는 것보다 다음 맵에서 쓰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맵이 또 장애물이 많고 곰젤리가 많아요. 알죠? 그래서 우리 팝콘이는 여기서 쓰면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 팝콘 레이저! 야, 그래도 맛있는데? 팝콘 잘 튀겨지고 있긴 해, 이 맵은. 아, 여기는 또 맛이 없는데? 갑자기 젤리가 좀 없어졌죠? 무제 곰젤리가 많아지고. 팝콘 같은 애는 잘못 퍼프 먹이면은 갑자기 점수가 확 불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4억? 근데 이게 진짜 왜 쿠키랑 펫이 짝꿍이 왜 짝꿍인지 모르는 쿠키랑 펫들이 있긴 해요. 펫은 속도 점수를 올려주는데 팝콘이는 뚜벅이죠. 진짜 안 맞거든. 이제 람부탄이도 펫은 곰젤리 파티를 주는데 쿠키는 능력이 멈칫하는 애야. 그 쿠키 능력이 끝나면은 그 곰젤리 파티가 능력이 끝나있어. 그런 애들이 좀 있죠. 7억 5천 2백. 산다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어달이가 있죠.
약과 마을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이어다니기 달토끼도 쓰이는 정도로 나름 젤리가 좀 꽤 있다는 말이지. 얘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코니는 버프를 좀 잘못 시키잖아요? 그럼 갑자기 개사의 쿠키로 갑자기 떡상해가지고 대부 차원에서 엄청 조금 버프 시킨 느낌인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지. 근데 어떤 변태분이 막 엄청 극악의 막 어? 조합을 찾아냈지. 바뀐 파티세나 이달의 장애물 별로 없냐고요? 한번 해볼까? 파티세나 이달로 해볼까 한번? 자, 일단 한번 해보죠. 팝콘의 장점 신맵에서 좀 강해. 그냥 점수적으로 강한 건 잠깐만 오! 아 까비. 점수적으로 강한 건 아닌데 점프 2회 추가가 보통 얘 패시브거든요? 축복에서 보통 점프 2회를 낀데 점프 2회랑 좀 잘 맞네요? 낙사를 안 해? 하지만 점수는 8억 점도 안 나온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버터 오징어가 있습니다. 아까 버터 오징어가 그래도 점수 선달 점수도 괜찮았거든? 나름? 아까 감자 이달을 썼을 때도 박지할까 말까 했는데 팝콘 이달이다? 하필이면 더 잘 맞지 않을까? 한번 해보죠. 봐라 점프 봐봐 여러분. 자이리트도 봐도 여기서 선달 뭐 제 컨트롤 기준으로는 6억 점이 안 나오든 아마 자이리트 노바바드 선달만 보면은 얘가 점수 높을 수 있어. 버터 오징어 하지만 이 애들이 팝콘까지 쓴다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능력이겠지? 봐라 점프 너무 별론데? 사실 여기도 하나만 하긴 한데 아까 여기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 이 애들이 있었을 때 여기 장애물 많잖아. 한번 볼게요. 한번 해보죠, 팝콘. 아, 방금 아래 바퀴를 부셨어야 했나? 별을 포기하고. 아, 봐. 여기 뭔가 변신 타임이 너무 안 좋잖아. 펫도 트롤이야. 어? 이 트롤 펫, 진짜. 여기서 레이저! 아이씨! 그래서 팝콘 레이저는 약간 불꽃전용 마냥 내가 쓰고 싶을 때, 누르게 해줘야 돼. 딱 버튼 딸깍 하면 레이저 나가고 막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 얘는 못 쓸 것 같아. 너무 단거리야.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마스터랜드에서는 선달도 이달도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너무 단거리고 선달로 쓰기에는 패시랑 쿠키랑 능력이 너무 상반되고 이달로 쓰기에도 요즘에 너무 좋은 이어달리는 게 많아서 낄 자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쓴다면은 길드전에서 아레나 9였나? 거기서 팝콘 막 쿠키가 쓰인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떼탈주도 자리를 잘 맞추면 당연히 떼탈주에서도 쓸 확률이 좀 있겠죠? 그 빼고는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팝콘 막 쿠키 리뷰였고요. 한마디 남았자면은 스킨은 정말 이쁩니다. 스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만족스럽긴 한데 아마 게임에서는 못 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